이대한 당의 령도 밑에 자력부강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내 조국의 모습을 전해주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시대요. 하다면 이 시대오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깃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농사일을 두고 예로부터 100가지 농사일이라고 일러왔습니다. 그것은 일륜 농사일들은 품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다면 조국이 오늘만이 아니라 100년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인재농사. 인재농사라는 이 시대와 함께 우리는 온 나라의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바치오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게 됩니다. 2015년 11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각가지 어린이 식료품들을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통합 생산 체계를 우리 대학에서 실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국의 감초처럼 어디에 가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나라의 공업을 또 메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인재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재농사. 바로 이날부터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솟구쳐 오르는 우리 조국 땅에 인재농사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호가 태어났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대학들에서 공학 부문과 사회과학 부문, 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 의료 부문 등 각 방면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재농사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 강국, 사회주의 문명 건설의 천하지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사업의 중요성을 인재 농사라는 그토록 짤막하면서도 또 의미가 깊은 단 한마디의 그 표현 속에 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후대 교육 사업을 책임진 교육자로서의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곤 합니다. 경량 원수님께서 인재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7월 삼지은 씨를 찾으셨던 그날에도 경량 원수님께서는 인재농사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날 후대교육 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 수 있다.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 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해서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인재가 바다를 이룬 나라로 만드실 의지로 그 얼마나 심장을 불태우셨으면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그렇듯 간곡하게 당부하셨겠습니까? 예로부터 농사는 1년을 내다보고 짓고 나무는 10년을 계획하고 심으며 인재는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고 했습니다.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해야 한다.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2018년 새해의 첫 진근길에는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어 사랑의 자업을 남기시고 또 평양건축대학을 찾으시어서는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건재 부문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대학의 명예청장이 되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것도 온 나라의 인재농사 열풍을 일으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교육에 맡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들고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나라의 골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교육에 관심을 돌리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전차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세심하고 정욕적인 용도에 의해서 온 나라의 인재 농사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재에 의해서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 중시의 시대입니다. 국력 경쟁이 곧 지식 경쟁, 인재 경쟁으로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각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자면 좋은 종자와 함께 그에 알맞는 토양과 비료, 기후 조건과 재배 방법 등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재를 키우는 사업도 사람들의 소질과 취미에 맞는 교육 조건과 교육 방법, 나이별에 따르는 교육학적 과정 등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인재라는 충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재농사의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 앞서 언제나 앞자리에 내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관뿐 아니라 그 어느 일터, 그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전민학습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두 번째 해에 벌써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주체적인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진로를 명시하시고 원격 교육체계를 발전시킬 때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전문 교육체계와 함께 누구나 마음만 모으면 배울 수 있는 원격 교육체계가 세워져 온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의 교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은 빨치산 교육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고 이 땅에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열풍을 일으켜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이셨습니다. 걸음걸음 이끌어지는 오보이의 다시만 사랑성이 이 땅에서는 인재의 대부대가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인재농사, 바로 여기에는 멀지 않은 앞날이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나라 천만 자식을 다 품어 안으시고 인재의 대부대를 키우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어 우리 조국 땅에는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